자, 그 다음에 그 차고 무슨 어?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도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그지? 어, 딱 내기 좋잖아요. 무슨 병으로? 갑을병으로, 그지? 무슨 병으로? 갑을병으로, 그지? 그 다음에 아까 통제에서는 제3자, 그지?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제일 가장 양도 이후에 뭐된 사람은? 이전 받거나 등기된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치? 기존 앞서 이런 말 나와도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무슨 운? 새로운. 그치? 기본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겠네. 자, 그 다음 뭐 들어갑니까? 차고. 오늘 한거 중요하다. 오늘 몇 조였노? 103, 104,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그럼 이제 할 게? 차고 사이간다. 하고 다음 주에 대리, 무효취소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럼 딱 총칙은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 대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103, 104하고 기본적인 거뭐몇개 하고 뒤에 무효취소에 몇 개만 딱 찍고 있으면 총칙에서 10개 중에 총칙에서는 10개 중에 한 6개나 7개만 맞춰주면 뭐 되거든. 총칙이 좀 어렵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 대리. 그럼 의사표시는 딱 지을 수 있잖아. 아까 뭐 무슨 진이, 비진이 누가 결정한다? 상대방. 통정은 누가 결정한다? 제3자. 그지? 그거. 차고도 차고가 조금 복잡한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한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몇개 있다?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지금 할게 이제 차고. 차고. 책 페이지 적어줘야지, 그지? 네, 81페이지, 그지? 81페이지. 여러분.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A로 맞먹고 B로 표시하지라고 B로. 그럼 공통점은 표자는 불일치를 무슨고 알고 상대방 모르고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한뭐 통정.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차고 가는데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맞먹은 것도 B, 표시도 뭐 B. 그럼 효과는 뭐로? 머리 쓰지 말고 보이는 대로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B, 그치? B, 일단은 뭐 하다? 유, 효. 근데 나중에 뒤에 야, A라고 해야 될걸왜 B라고 했을 때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고 하면 차고. 요거는 비진이와 통정은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요거는 차고는 표자가 뭐 하고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누가 모르고 표자가 모르고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럼 차고는 취소하면 누가 유리? 누구? 표자. 그게 중요하다.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 표자. 근데, 그럼 상대방은? 될수 있으면 뭐? 유효가 돼야 누가 유리? 상대방. 그럼 유효 요건은 누가 입증? 취소 못 되게, 무효 취소 못 되게 하는 건 누가 입증? 상대방. 무효 취소되게 하는 건 누가 입증? 표자. 그거 중요하다. 입증 책임. 그럼 자, 차고는 뭐할수 있다? 취소.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그러면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안전? 그래 안전. 자, 차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어야 차고가 있으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그럼 표자는 중요 부분을 입증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단 표자에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상대방.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 일단 2단계 구조다, 그지? 무슨 방? 상대방. 그럼 표자가 뭐를 입증해서? 중요를 입증해서 딱 취소하려고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취소되는 거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은 요 두 개,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뭐 중요와 무슨 과실만 없으면, 중과실만 없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한다. 또 판사들은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한다. 무슨 방이? 중요하더라도 뭐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응?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무슨 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무슨 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그럼 무슨 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슨 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슨 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오히려 표자에게 뭐 한 경우? 유리한 경우. 여러분, 차고가 있다고 해서 항상 표자에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차고가 있는데 오히려 표자에게 뭐 하다? 유리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또 표자가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좋다. 너가 요구하는 대로 뭐 할게? 들어줄게. 뭐 할게? 들어줄게.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예? 자, 그럼 결국 요건은 취소하려면 요건 몇 개? 세 개. 아까 불공정 법률행위? 무슨 공정? 아까 돈 적게 받고 팔았다. 찾아오려면 요건 몇 개? 세 개.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한 개, 몇 배? 네, 4분의 1 이하. 팔았을 때는, 그지? 살 때는 4배 비싸게. 그걸 일명 4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 세 번째 중요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요, 중요하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표자가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은 좋은데 상대방이 손해, 예를 들면 물건 만 개 주문했다만 상대방 기업 하는 사람인데 물건 만 개 만들기 위해서 종업원 특검비 줘가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표자가 백구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버렸다만 그럼 상대방 만든 물건 막 재고로 쌓여갖고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취소해가지고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됐습니까? 취소로, 취소로, 상대방에게 뭐가 손해가 발생하여도, 표자는, 책임진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빨리 표의자. 그래서 그럼 요건을 엄격화시켜야 됐습니까? 완화시켰습니까? 엄격. 그래서 요 판례는 상대방에도 뭐가 발생?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중요이고 뭐가 발생?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요건 몇 개? 세 개. 뭐
중념연사,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소원의관.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소로 인해가지고, 네 번째,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넷. 기억해야 된다. 넷. 그럼 다섯.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요거 잘 됩니다. 뭐 했다? 해제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해제했단 말이지.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그럼 을이 잘못했으니까 갑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근데 을에게 무슨 부분의 착오가 있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뭐 착오를 이유로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몇 개 있노 지금? 다섯 개. 요건은 세 개.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꼭 외워내는 거예요. 요건 외워야지. 뭐, 이해고 자시고 없다. 안 외워놓고 막 이해하면은 선생님 푸는, 요건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건은 뭐 하고 있어야지? 이해고 뭐 없다, 이거. 요건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른들은 뭐, 이해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들었을 때, 안다, 그게 이해고. 그다음부터 뭐 해야지? 외워야지. 어른들은 뭐 해가지고 뭐 이해하면 되는 걸로. 선생님 어려워요. 혼자 열심히 어려워라. 어렵다, 어렵다 하면 어렵다. 무슨 시? 말시. 시. 무슨 시? 말시. 했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렵다. 언제까지? 시험 치는 날까지도 어렵거든. 몇 점인데? 60점. 몇 점? 60.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몇 점이니까. 어, 내가 내 능력 되는 만큼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무슨 빵하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 무슨 심의 하고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은 요건 세 개. 뭐 중요면서 뭐 중과실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다섯 개.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취소할 수 없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취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한 경우는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여섯 개. 요게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출제한다. 차고는.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게? 선생, 나오면 맞출 수, 나오면 맞출 수 있다. 15개 못 푼다. 시간이 모자란다 했잖아 아까 1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비진이가 나왔다 딱 나오면 뭐가 중요하네. 갑을병 나오면 뭐가 중요하네. 을 통정 나왔다 누가 중요하네. 병. 그렇지. 그게 차고 나왔다 뭐 요건 됐습니까. 예. 그다음 뭐 불공정 나왔다 요건 몇 개? 세 개. 적용되지 않는 거 뭐 무상 불공정이니까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계속 해봐라.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하면 무슨 상일 때만 불공정? 유상. 그럼 무슨 상? 무상, 편무, 경매는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계속 그게 공부한 그게 공부다. 독서실에 가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책 쫙 꼽혀. 그렇다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건 폼만 잡는 거지. 뭐 하는 거? 포스트잇. 무슨 트잇? 포스트잇 해가지고 자꾸 봐야 된다.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밀어내기 한판 하면서도 보고 참. 근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눈물겹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뭐 해라? 합격해라.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막 도둑놈 밖에 없다. 막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어떤 데 막 저는 그러니까 강의가 딱 체질이 맞더라. 이게 어떤 데 상담하잖아요. 오면은 선생님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선생님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선생님 시간이 없어. 계속 반복한다, 얘. 그 심보는 뭐냐면, 선생님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다. 계속 가잖아요. 선생님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근데 선생님 꼭 합격, 계속 반복한다, 이게. 가면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여러분 봐도 다혈질이잖아요. 미칩니다. 스트레스 팍팍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지수. 그 심보가 뭐냐면 도둑놈 심보거든. 뭐 하라고? 합격하겠다 이런 거지.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학원에 왔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합격해도 괜찮다. 왜? 어디에 왔으니까. 아, 합격하네. 조금 무슨 빵 해도. 합격해야지. 당연히. 무슨 심의 하니까. 오케이. 그치. 저는 그게 항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심의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합격해야지.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무슨 심의 해도 될똥말똥 하는데, 안 하고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 있는 사람 많다.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말은, 선생님, 꼭 합격해야 되면 그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선생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합격하기 힘듭니다. 선생님 꼭 합격, 계속 반복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면 학원 안 오잖아요. 막 하면서 웃으면서 해도 막 스트레스 팍팍 해갖고 막 생명 한 1개월 단축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무슨 찔인데, 다혈질인데. 다혈질 맞잖아. 강의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래, 다혈질인데, 그래. 빡 해놓고 막 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막 상담 이거 하면 막 미쳐버립니다. 까먹을 못해. 포인트 몇 개? 여섯 개. 요건 세 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책임지지? 취소해도 상대방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안 한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어? 자,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잘 내냐면, 동기를 가지고 잘 낸다. 무슨 기? 동기. 여러분 103조도 그렇고 뭐 동기 나오면, 동기는 뭘 동기라 하냐면 마음속으로 마음먹는 걸 동기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 그 형법을 공부 안 해서 그런데, 형법은 뭘 여러분 막 이제 막 형법은 뭘 처벌하냐 하면은, 원칙은 뭘 처벌하냐, 나쁜 생각을 처벌합니다. 형법은 뭘 처벌한다? 나쁜 생각을 처벌하는데, 나쁜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쁜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고,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면은 뭘 처벌하느냐 하면은, 그럼 형법에서, 그럼 결과를 처벌하느냐, 생각을 처벌하느냐, 이게 막 그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든. 근데 요즘은 뭘 처벌하냐면 생각을 처벌한다. 근데 생각이 뭐가 나타났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아무리 뭐가 갖추도, 생각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표출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하는 게 내란죄, 예비업무, 내란, 예비업무, 뭐 가지고 있어도 생각만 가지고 국가를 뭐 하겠다, 전복하게 됐다는 뭐만 가지고 있어도, 생각만 있어도 처벌한다. 형법에서 유일하게. 뭐가 없이, 결과 없이.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서는 뭘 처벌하냐, 그래서 항상 형법 막 그 경찰서 가면 막 진술 조서 작성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뭐라 하냐면 고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일 생각이 있었는데 죽였다. 무슨 죄? 살인죄. 죽일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다. 살인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생각 없이 죽었잖아요. 그걸 결과범이라고 그러거든. 뭐 없이, 고의 없이 발생한 그걸 과실범이라 한다. 과실범은 다른 말로 뭐 결과범이지. 뭐 없이, 고의 없이 결과범. 원래는 그 처벌 안 하거든. 근데 결과가 너무 큰 경우에
법에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한다. 그걸 뭐 과실치사, 과실손괴 처벌 안 합니다. 과실손괴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뭐가 없어가지고 고의가 없어가지고. 과실절도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이란 과실은 어? 과실절도 뭐 이렇게 하여튼 그 형법에서 막 나오거든. 그게 뭐냐, 사람의 생명은 온천하보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죽일 생각 없는데 죽어붙다 이게. 그걸 무슨 치사? 과실치사 이러잖아, 그지? 사람의 신체나 생명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는 처벌한다는, 그래서 과실치사는 중하게 처벌하겠습니까? 약게 처벌하겠습니까? 약게. 왜? 고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법에서는 고의를 처벌한, 그래서 그 고의가 있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게 막 진술 조사다 마시게, 경찰서에서. 응? 근데 이제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만 아무리 나빠도 동기가 103조이어도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지면, 그 103조, 동기가 103조였는데 표시되고 알려지면은 유효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시험에. 됐으면 항상 동기는 뭐 되고 빨리 표시되고 알려져야. 그럼 만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동기의 차고 하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됐습니까? 동기의 착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빨리 표시되고, 요 단어가 뭐 되고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 뭐진 경우? 알려진 경우는 무슨 부분이 착오가 되어서? 중요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동기의 착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누구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지? 근데 유발된 동기,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는 누구에, 누구에서 유발됐다? 빨리. 상대방. 누구 때문에 법률행위 했다? 상대방. 당연히 누가 알고 있다? 빨리. 당연히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 무슨 된 동기, 뭐 됐으니까? 유발. 누구에서 유발? 상대방.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중요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동기 착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내가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가 누군지 하는 거 잘못 알았다. 그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집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럼 뭐 채무자에 관한, 뭐 보증에 있어서 채무자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그냥 상황을 가지고 하면 되니? 그 매매에서 매도인의 착오, 매매에서는 돈 받고, 매매에서는 사람에 관한 착오는 중요 이단이다. 아니지. 돈 받고 물건, 물건에 중점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매수인인데 그 매도인하고 우리 집하고 원수 집안이야. 난 그 사람 물건은 절대로 안 사고 싶어. 근데 나는 어린 줄 알고 돈 주고 물건 샀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갑이더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딱 못 박혀 있는 건 없고,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도 시험 문제 잘, 중요한 부분이 있냐 아니냐 여러분 읽어보면 알거든. 상식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거든. 그럼 중요하지 않는 건 하면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다, 빨리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동기. 그냥 동기 하면 중요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가격. 자, 넘어갑니다.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이렇게 뭐, 무슨 자, 무슨 자, 빨리 무슨 자, 숫자.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그럼 미미, 뭐 숫자가 이거 조금 부족하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근데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건 무슨 부분의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럼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위치, 경계, 현황, 요거.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건 외워놔야, 왜냐면 나오면 바로 맞추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지? 무슨 게? 위치, 경계, 현황, 법률행위. 목적물의 동일성. 특히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 이런 거.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거나 안 가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 건 생각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법률의 착오 이렇게. 뭐 법률의 착오. 그런가? 무슨 게? 위치, 경계, 현황, 법률행위, 목적물의 동일성. 세금, 법률, 뭐 이런가? 한 개 못 적어도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 그 당락 관계 없다. 만약에 이상한 거 있다, 모른다, 넘어가 보라. 집에서 동영상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상한 거 나왔다,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라. 그냥 뭐 보듯이. 그렇지.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한번 해봅니다. 자, 프린터 갑니다. 오늘 받은 프린터. 이게 칠판이 뭐냐면 구구단이다. 기본. 칠판은 꼭 알아야 된다. 칠판. 칠판 정도의 기본이네. 칠판. 예? 칠판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더 살을 붙여야 되는 그런 이제 무슨 풀이 할 때. 문제풀이나 이제 특강할 때 이제 조금씩 붙이는. 자, 차후 갑니다. 2페이지. 자, 갑이 주어. 갑이. 을소의 X토지 일대에 혁신도시가 생겨. 이로 인해 가격이 폭등할 거냐는 소문을 입수하고서 시가 2억 원의 토지를 X토지를 3월에 매수하는 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그 소문이 허위인거로 판명된 경우 갑은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와, 이론을 가지고 해야지. 뭐, 뭘 갖다 대라. 있다, 없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치? 중요한 차원, 이거 가지고 지금 묻는 거지. 이거 칠판 가지고 묻는 거 아니고, 지금 안에. 뭐, 핵심 단어 그 안에서 들어라. 어? 그거 뭐고? 소문을 입수하고, 그게 뭐냐고? 마음대로 내 머리로 하지 말고 배운 거 가지고 해라니까. 응? 핵심 단어 찾으라고, 이게. 어? 법률적으로 내가 한 거, 요 칠판에 있는 걸 가지고 갖다 때려 붙여란 말이지. 뭐? 핵심 단어, 거기에서 일단은 핵심 단어. 소문을 뭐 하고서? 입수하고서. 폭등할 거냐는 소문을 입수하고서, 어? 2억을, 2억짜리를 얼마 주로 체결하였는데, 3억, 한, 그 뭐고, 빨리. 근데 나중에 그 소문이 허인 게 판명된 경우, 이 무슨 말이고, 빨리. 동기상의 착오지, 뭐, 내 혼자서. 누구 혼자서? 동기상의 착오.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부류! 몇 부류? 두 부류. 동기상의 착오인데 그냥 동기상의 착오인데 동기가 뭐 되어 있지 않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뭐 되고 표시되고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어? 이 사람이 2억짜리를 3억에 사는데 이 사람이 뭐 동기가 가격이 오를 거라 믿고 샀다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자기 표시도 되지 않고 무슨 방도 모르고 있다. 상대방도 모르고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몇 부류? 두 부류. 그래서 요거는 무슨 상의 착오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다. 동기상의 제목을 붙이면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 그래서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냐? 안 가면 표시되지 않았냐? 표시되지 않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표시되고 알려지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허위임이 판명됐다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상대방도 알고 있다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말은 거 자꾸 배워야 된다. 아, 선생님 저렇게. 만일 그 소문이 처음부터 토지를 을이 제공했다면 하면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표시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유발된.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되지 않아 또? 표시되지 않아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갑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을소유 X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됐다. 자, 지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했는데 지을 수 없다. 무슨 부분이 차고 빨리? 중요분이 차고 맞죠? 뭐를 못 지으니까? 공장을 못 지으니까. 그런데 갑이 그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핵심 단어 찾아라. 뭐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니 관할 관청 또 다른 말로 대장 다른 말로 등기부 이런 거는 무조건 공시 무슨 시? 공시 여러분 공시법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고? 공시 그래서 무슨 지? 누구든지 무슨 지? 등기부 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말이지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기부 나오면 무슨지 누구든지 부속서류 나오면 무슨 관계인에 하나여 이해관계인에 하나여 그런 거 큰 거 그러면 이거 관할관청 대신에 그 밑에 뭐 대장 그 다음 뭐 등기부 나오면은 뭐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무슨 시 되어 있는 것은 공시 근데 만약에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 중과실. 뭐 알 수 없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맞지만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 그냥 무조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답을 대야지 무슨 부분은 맞는데 중요한 부분의 착오는 맞지만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인데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법령에 지을 수 없다는 토지임을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유사 사례 갑니다. 밑에. 갑은 전원주택 신축 목적으로 을에게 알리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알리고. 뭐하고? 알리고. 그러나 관계 법령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였고 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갑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럼 요거는 어쨌든 신축할 목적으로 하니까 이거 동기. 네, 동기가 뭐 되어 있다?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다 하는 거 동기가 뭐 됐고 표시되고 알려지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또 을은 이를 알고 있었으나 갑에게 알려주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이걸 사기한 차고 아 사기 무슨 기 사기 상대방이 그러면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동기를 표시했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요거는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하는 걸 알려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 뭐 사기한 법률행위 부작위한 기망 침묵에 한 기망 다시 뭐에 한 기망? 침묵에 한 기망, 부작위에 한 기망 무슨 의무 있는 자가?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기망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착오 또는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착오 또는 뭐? 사기. 사기는 뭐에 한 사기? 부작위한 사기. 다른 말로 침묵에 한 사기. 그러니까 승립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갑니다. 2번. 갑은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롱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이라는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갑은. 이 광고를 보고 을은 갑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광고와는 달랐다. 갑이 광고에 다소 과장이 있다는 증기는 하였으나 그게 일반 상거래 관행에 걸쳐
관원과 신의 측에 위치해 시연될 수 있을 정도였다. 어른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와. 그렇지. 광고는 먹고. 광고는 먹고 빨리 청약의 유인. 청약 유인은 뭐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뻥튀기 해도 기망이 승립하지 않는 거 뭐 광고와 교환. 뭐? 광고와 교환에서는 무슨 튀기해도 뻥튀기해도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위법성. 근데 또 확실하게 와서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신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무슨 튀기해도 뻥튀기해도 뭐 기망은 승립하지 않고 착오도 될 수 없다. 광고는 뭐 유인? 청약의 유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가지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차고는 어쨌든 차고는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아까 기본적인 시스템 몇 개? 여섯 개. 요건은 세 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네 개. 해제했다 하더라도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여섯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할수 있다? 취소할 여섯 개 하고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특히 잘 내는 게 무슨 상위차고 동기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 판단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으로 갑니다. 무슨 강박? 사기강박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되는 거는 착오도 떼고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중요분이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 두 개는 다 되고 그 외에 뭐 사기 착오 사기 담보책임 뭐 나오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한 개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하면 된다.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면은 뭐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착오도 되고 뭐 담보 책임하면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 갑니다. 뭐 있는 의사 표시? 산. 그다음에 여러분 소문 어쩌고 저쩌고 떡과 하면 무슨 상의 착오로 간다. 빨리 동기 상의 착오 무슨 상의 착오? 동기 상의 착오. 자 그다음에 89페이지 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가는데,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그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무슨 치? 일치. 비정상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여기는. 사이강박이한 의사표시인데 사이강박 그럼 일치하니까 유연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2단의 고의를 요한다 하는 거.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 2단의 고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기는 기망행위와 그럼 기망행위는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랍니다. 속이는 무슨 체의 행위? 일체. 그럼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뭐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늑자 뭐 고지 의무 있는 자가 무슨 무가 하면은 침묵.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기망 행위와 뭐 차고 강박 들어갑니다. 자 강박 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무슨 심? 공포심.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들어가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의사 표시합니까? 빨리 갑이 을에게. 갑을 뭐라고 그러고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일반적으로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무슨 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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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합니다. 그래서 취소합니다. 와 취소합니까? 그래서 취소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누구 때문에? 상대방.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그래서 여러분 사기강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리. 그래서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표자,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사기강박에서 객관적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무슨 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주관적. 무슨 적? 주관적. 자,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를 했죠. 예?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형법하고 민법하고 다릅니다. 민법은 취소하는 이유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누구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 누구?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그래서 취소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는데 뭐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의사, 뭐에 빠져서 빨리 차고. 그럼 여기서 차고는 백구조 차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서의 차고는 무슨 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 말은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심지어는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과실이 있어도 누가 더 나쁘다는 말이고 상대방. 그래서 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심지어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누구로 인해서 중과실이 빠졌다? 상대방.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 다 끝났다, 이게. 이거 다 끝났는 거. 이게 사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 두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명은 나온 거 잘 안 나오고, 항상 갑을병 세 명이 해야 나오지. 요거는 이제 기본. 그래서 아까 기망은 속이는 일체인데,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그럼 요거고,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강박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 그러면 요 강박은 실현 가능 유무와 관계없다. 그럼 실현 불가능하기도 강박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나가는 말로 천벌 받는다 했는데 표자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쪼려서 의사 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네. 공포심.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적이다? 주관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의자. 그러니까 총칙은 시스템. 다음 주에 할 대리도 무슨 템? 시스템. 그래서 의사표시 대리는 쫙 지고 있으면 아까 몇 개 의사표시 대리다가 앞에 아까 103, 104 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그 조금 하고 뒤에 무효고 지고 딱 있으면은 몇 개? 10개 중에 몇 개? 7개만, 8개 맞출 수 있거든. 민법 총칙에서 7, 8개 맞췄다 무조건 충합격. 60점 넘어가는 거지. 저번주에 된 거 계약법 고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제 또 물건 하잖아요. 이때까지 공부 안 해도 굉장히 관계없거든. 오늘 하고 저번주 앞주 거만 열심히 했잖아. 한 두주 거. 그거 동영상 가지고 한 돌리고 계약법. 근데 말 안 듣거든. 한 개도 안 듣고 오늘 처음 왔거든 오늘. 오. 선생님 뭐 해라 해도 나 뭐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방 그대로 들고 왔어. 그냥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냐면은 이제 제3자 사기. 그거 가지고 뭐 사기? 제3자. 요거 가지고 낸다. 제3자양 사기. 강박, 그치?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먼저 뭐,
아까 오리지널은 누가 기망해 있습니까? 상대방. 상대방 이외 사람이 제3자. 여러분, 요 제3자하고 아까 108조 제3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 제3자가 이 110조 2항이라는데, 110조 2항. 이 제3자 사기에서 이 제3자는 당사자 빼고 무조건 제3자. 그래서 108조 제3자보다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누구 빼고? 당사자 빼고. 근데 아까 108조에서는 가장 양도 이후에 무슨 운? 새로운 거지. 여러분, 그게 오늘 어차피 많이 안 했는데도 막 이게 되잖아요. 이제 앞에 한 건, 그, 왜냐면 앞에 한번 강의 좀 듣고, 이제 강의 듣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머리, 뭐에, 뭐가 발린 게 있어가지고 빠다가 발린 게 있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1월, 뭐, 2월, 3월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빼먹고 하잖아요, 이게. 1월, 2월 하는 것보다 훨씬 빼먹고 해도 이 돌아가잖아요, 와. 빠다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상대방 이외의 제3자가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사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상대방은 어떻다? 아까 상대방 뭐래노? 추정. 불분명하면 추정. 몇 개 추정? 두 개.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한다 했잖아.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어?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거로 본다 했잖아요. 그럼 제3자가 기만한 사실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표자가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취소하면은 불리기 상대방한테 돌아가잖아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근데 무슨 바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원칙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원칙은 뭐하다? 유효. 유효라는 말 안에는 표자가 책임진다는 말 안에는 무슨 바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원칙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표자가 책임지고 근데 제3자와 상대방이 관련이 있다.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럼 단 무슨 방이 제3자의 기망 행위를 제3자의 기망 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자. 그게 이제 팍팍 돌아가야 된다. 취소하면 누가 유리? 표자. 그러면 취소하려면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표자. 표자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 표자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입증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결국 누가 책임지네? 제3자 사기 누가 책임지네? 상대방. 아까 107조하고 똑같네. 107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여러분 107조 하면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대리권 남용 또 107조 적용한다. 그럼 누가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알고 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 107 대리권 남용 그 다음 요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끝났다. 그 다음에 또 그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까 우리 했잖아요. 취소해갖고 없었던 거라 하면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상대방 기망해서 차후에 의사표시해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줬던 거 돌려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하면 누구는 불리하노? 빨리 상대방 했죠. 기망 때문에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취소해갖고 없었던 거라 하면 누구는 불리? 상대방 손에 일단 불리하잖아요. 근데 요 기망이 강바위가 불법행위 승립하면은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 그래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고 또 기망이가 불법행위 승립하면 불법행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면은 사람도 갖고 행위도 한 개인데 한 개를 가지고 몇 번 책임 두 번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 없었던 거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안 가면 부당이 취소 안 하고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둘 중에 몇 개 한 개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이라는 무조건 아까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둘 다 되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사람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잖아 지금 제3자 사기에서는 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뭐 몰라가지고 유효하잖아요. 그지? 유함이는 누구는 아까 불리했노? 표자. 근데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 해도 또 제3자에게 불법 행위 손해배상 무슨 깨? 요거는 무슨 깨? 뭐 유효로 하든 자기가 책임지든 취소하든 다시 뭐 책임지든 취소하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깨?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사람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갑니다. 이런 프린트 마지막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뭐했다? 체결하였다. 주어가 중요하다. 한 갑이 을에게 그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근데 갑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누구업자 말을 믿고? 중개업자 병. 그럼 병이 제3자지. 병의 말에 속아 계약을 한 것이었고, 그럼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이 어떤 용도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알 수도 없는 사용인데, 그러면 상대방 스님 및 뭐다? 무관심. 하면 일단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일단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이런 경우는 아까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갑은 중개업자 병의 사기를 이유로 토지를 취소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고. 단지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병의 빈기망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고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유사 사례. 자, 이것도 기출문제 변리사 옛날에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 갑은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을에게 건축자금을 빌려주었다. 그 후 갑은 을이 빌라를 지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됐다. 갑은 을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빌라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병을 뭐했다? 기망. 이로 인해 병은 을과 빌라 한 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빌라 분양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병은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딱 이것도 뭐를 위한 계약? 아, 뭐, 제3자 사기잖아요. 빨리 갑을 병, 줄 세워라. 요 삼각형 빨리 만들어라, 이거. 빨리. 누구? 제3자 누구? 이건 병 아니지. 거, 갑, 요거. 요거. 병. 요건 누구? 을. 이렇게 하는 것이. 표자는 누구? 병. 표자는 누구? 병. 요거 뭐 상대방은 누구? 을. 요건 제3자는 뭐? 갑. 요렇게 나오면 이제 그림 그려야지 뭐. 되겠습니까? 예. 표자는 누구? 병. 병은 을에게 대금을 지불했다. 누구의 기망이로? 갑의 기망이. 병은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제 해야지. 이제 두부류. 병은 누가? 을. 을. 여기는 을이 중요하지. 취소하느냐? 을이 뭐 선의 및 뭐 갑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뭐 선의 및 뭐다? 무관실. 됐습니까? 누구? 을이 갑의 기망에서 선의 및 무관실이다. 병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다.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제3자는 누구? 빨리. 갑, 표자, 병, 상대방, 을.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 그죠? 책 우리 이거 되겠습니까? 요거 요거 돼야 된다. 이거 그려줘야 된다. 안 그려지면 집에 가서 연구 한번 해봐라. 적어놓고 누구? 제3자 누구? 갑, 효자, 병. 누구한테 속아서 병이 계약했노? 갑에서 속아서 누구하고 계약했노? 을. 갑은 누구한테 돈 받을 생각으로? 을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요 그림만 그려지면, 요 그림만 그려지면 누구? 갑, 병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 을이 모르고 있다. 갑이 기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누가 갑이 기망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면은, 을이 알고 있다 하면은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그림 그려줘야 된다. 그림. 누가 기망 행했노? 빨리.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병은 그 기망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돈을 지불했노? 을. 그치. 그러면 병은 을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면 을이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맞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안 적고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얘기야. 확 미쳐버리는 거지. 을의 무슨 행위를, 아, 을이 주어, 을이 누구? 갑의 기망 행위를 선의 및 뭐다? 무가시. 인 경우는 그대로 마다 유효. 을이 갑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한 개 더 해보자. 96페이지. 몇 페이지? 96페이지. 찾습니까? 밑에 대표예제. A는 C의 사기에 하여 자기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좋죠. 뭐 A, B, C. C가 제3자, A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B. 그러면 무슨 C? 빨리 A, B, C. 그럴 때는 빨리 그림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무슨 C? C, A, B. 요, 요기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요럴 때는 누가 중요하노? 빨리. B. B가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알고 있다. A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근데 B가 누구? 이런 사실을 모르는 D. D에게 갔다. D는 무조건 선이다. 하면 D는 그대로 무조건 뭐 하다? 유효. 뭐, 그러면 유효가 되면 당연히 유효. 그지? 유효가 되면 당연히 뭐? 유효. 취소가 돼도 당연히 뭐? 유효.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그지? 모르는 D는, 모르는 D는 요 B로부터, 그지? 이렇게. 요 D는, B로부터, 그지? B에게 매도하고. 모르는 D는 B로부터 그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옳은 것. 어쨌든 여기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빨리. D. 뭐 취소가 돼도 D. 유효가 돼도 뭐 D. 그지? 그런 거.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핵심 단어는 뭐 모르는 D. 그럼 A와 B 사이에서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B. 옳은 거 됐습니다. 자 A는 주어. A는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B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OX, X. B가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래서 인식 여부와 B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하니까 OX, X.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A의 의사 B가 취소되더라도 D는 모임으로 선임으로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정답 몇 번? 2번. 요렇게 만약에 40문제를 요렇게 따지면 무조건 100% 합격합니다. 그 다음 우리 법에서는 등계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는 요약이 소유권 취득한 아니죠.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D. A와 B의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하므로 D는 선악불문하고 OX, X. D가 뭐라야 유효? 선의. 그래서 요 만약에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하므로 D는 선악불문하고 아니죠. 요 A와 B는 B의 상태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유효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 끊고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까 했죠? 요 취소하고 근데 뭐가 되기 전에 말소 등기 전에 모르고 이전받은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여러분 취소가 됐다더라도 아직 뭐가 안 됐다면 말소 무슨 소? 말소가 안 됐다면 모르고 이전받은 선의의 D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취소한 후에 다음에 뭐가 안 됐다면 아직 말소가 안 됐다면 모르고 이전받은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언제나 취득 못한다 하니까 OX, X.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2번 갑니다. 사기한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것.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까 했죠? 분양자가 뭐 고지하지 않았다? 뭐 사기, 기망,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 아파트 분양자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원하지 않은 경우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까 취소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무슨 지날이니까 오리지널이니까 취소하고 부당이득하거나 안간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또 나왔네. 광고 무슨 거?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탄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 다소 과장된 광고하는 것만은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제3자 사기 의사 표시한 표자는 주어 끊고 무슨 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 3번. 광고는 아까 다소 과장됐다. 상거래상 허용된다 하는 경우는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약간의 뻥튀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대리인이 기망해서 계약 대리인이 한 경우는 누가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 무슨 진화하고 똑같다? 오리지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본인 선악관계 없이. 그 다음에 또 강박을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이런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한 행위라 해야 되거든. 무슨 행위? 위법. 그러면 위법성이 없으려면은 금방 뭐래노? 수단과 목적 두 개. 다시 뭐? 수단과 목적 몇 개? 두 개. 다시 뭐? 수단과 목적 몇 개? 두 개. 다시 수단과 목적 몇 개? 두 개. 다시
수단과 목적 몇 개? 두 개가 없어야 무슨 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 그래야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수단이 정당해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안 가면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강박에 해당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적 수단 넘으면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모두가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한 개는 정당해도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한다? 강박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의사표 효력 한번 미치겠죠, 그죠? 예. 하고 싶은데, 그죠? 뭐 밥 먹어야 되고 또 오해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